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무리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얻으셨는지요?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 포함 많은 구글러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조금 우울감이나 무료감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공부를 하고 성취감을 가지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클라우드 그리고 GCP를 더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티피케이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션의 5개, 어소시에이트 서티피케이션의 1개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관심이 가시는 것을 정하셔서 꼭 서티피케이션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여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각각의 서티피케이션에 맞는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장표입니다. 코세라, 퀵랩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오늘 받으신 퀵랩 바우처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온보드 2021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인증서에 참석하신 분의 성함을 넣어서 이메일로 제공해드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5분만 시간 내셔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GCP에 대한 많은 내용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클라우드 온보드 2021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